뭐 먹고 눈물 나면 알러지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이거 꼭 들으시고 알러지에 대한 오해를 푸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설친이 여러분. 설치현 수의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는 Q&A 시간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우리 기영이 짤이라고 세상이가 맛있는 거 먹으면 눈에 이렇게 눈물이 쫙 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뭐 생각하세요? 저 이거 꼭 얘기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알러지. 뭐 먹고 눈물 나면 알러지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수의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알러지라면 꼭 생겨야 되는 게 있어요. 뭐 발적이나 가려움증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런 거 하나도 없이 눈물만 이렇게 되게 아련하게 고이는 거예요. 아, 이건 알러지는 아닌데? 뭘까? 하고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거 꼭 들으시고 알러지에 대한 오해를 푸셨으면 좋겠어요. 뭐 먹고 눈물만 나면 이 알러지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중에 알러지가 아닌 아이들이 정말 많다라는 거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세상에는 먹을 때 먹으면서 막 눈물이 이렇게 막 고여요. 봐도 거기에 빨갛지도 않아요. 염증도 없어. 잘 생각해봤는데 우리 사람도 가끔 그런 적 있지 않나요? 하품하면 이 턱 근육이 큰 근육이 움직이면서 눈물샘을 자극해서 눈물이 나옵니다. 이거 알러지 아니잖아요. 이럴 가능성이 하나 있고요. 되게 설득력 있는 수의사 선생님의 글을 제가 봤어요. 자율신경계라고 들어보셨나요? 우리의 몸은 자율신경계와 체성신경계로 나뉘고 있습니다. 갑자기 어려워지나요? 체성신경계는 뭐냐? 내 의지대로 움직이는 근육에 들어가 있는 신경들이 체성신경계예요. 막 이렇게 손가락 움직이고 여러분들한테 안녕 하고 내가 내 맘대로 움직이죠. 자율신경계는 뭐냐? 내 맘대로 안 돼요. 여러분들 심장 안 뛰게 해보세요. 못하죠? 이런 것들이 자율신경계예요. 그러면 눈물샘은 자율신경계에 연결되어 있고요. 이 자율신경계들이 되게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고 똑같은 신경 전달 물질에 의해서 작용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약 먹었을 때 부작용 같은 거 일어나는 게 나는 여기에만 타겟으로 하고 싶은데 비슷한 애들끼리 작용을 하니까 얘가 여기에만 작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 작용하다가 부작용이 나타나고 이러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제 기전을 한번 설명드리면 뭔가 먹고 나서 상부 소화기계가 막 과하게 작동을 하게 되면 소화를 할 때 나오는 신경 전달 물질이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나와요. 얘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눈물 생성과 분비예요. 턱 근육 움직이니까 눈물샘이 자극될 수 있고요. 특정 음식에 대해서 더 과한 움직임이나 이런 게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럼 아세틸콜린이 과분비되면서 연결되어 있는 눈물샘에도 작용을 하게 된다면 먹을 때 알러지가 아닌데도 눈물이 더 많이 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걸 보고 우리가 알러지라고 의심하고 괜한 얘가 좋아하는 간식만 못 먹게 하는 걸 수 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눈물은 적은 게 문제지 많은 게 문제가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눈물은 진짜 필수적인 거고 눈물이 안 났을 때 눈은 빡빡해지고 상처가 나고 혈관이 들어가면서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더 자세한 연구 결과가 나오면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알러지가 아닐 수도 있다. 맛있는 거 먹었을 때 자율신경계의 반응과 물리적인 눈물샘의 자극으로 인해서 눈물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다. 하품할 때 눈물 나는 것처럼 이라고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부분이 가려워하거나 이런 게 없다라고 하고 눈물만 좀 더 많이 난다면 너무 알러지로 의심해보지 마시고 맛있게 먹어서 나는 눈물일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번에도 소중한 질문에 재밌고 짧은 답변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놀러오세요. 안녕.